지금 손님이 입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깨가 좀 크고 품은 그대로예요. 품은 지금 크지는 않고 팔통이 크고 소매장이 커요. 그래서 이것은 기장도 줄이지 않고 지퍼도 뜯지 않을 거예요. 어깨하고 팔통하고 소매장만 줄일 거거든요. 뒤쪽으로 보면은 품 기장도 맞잖아요. 내 어깨가 너무 커요. 팔통이 커서 품은 맞는 편인데 지금 진동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쳐내겠습니다. 지금 이 옷을 줄일 건데요. 지금 어깨가 크잖아요. 이렇게 어깨가 크고 줄이려면 소매장을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는데 소매산이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죠. 이쪽 어디쯤인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는 맞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한 2인치 3인치가 지금 이동됐거든요. 앞으로 이동선은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손에 무슨 옷이든지 줄일 때는 소매를 뜯어낼 때는 그 이동선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소매 지금 한 단을 줄일 건데요. 여기 보면은 팔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통을 줄일 거예요. 이만큼 1인치 정도. 이건 참작만 하고요. 이제 한 단을 줄일 거니까 기장이 여기죠. 한 단을 줄일 거니까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완성선이면 여기면은 2cm를 잡고 1인치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1인치만 일단 여기 뜯어내야 되겠죠.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 옷은 그렇게 복잡한 옷이 아닙니다. 네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뜯어내야 되겠죠. 나중에 소매를 달려면은 품을 줄이지 않아도 소매를 지금 뜯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줄이면은 품을 줄이면은 여기도 약간 좀 줄여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단 소매부터 뜯어내겠습니다. 카우스부터 뜯어내야 되겠죠. 우라가 이렇게 있네요. 어차피 우라도 뜯어내야 되니까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자꾸 걸리자거리고 이제 우라서 뜯고 소매 통을 줄여야 되니까 이거 뜯어야 되겠죠.
그거는 내가 소매와 기생이고. 아니, 소매 달고 참작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놔두고 계단을 하면 힘들잖아요. 원래 얘를 얼른 뜯었다가 다시 붓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에 재단을 하려면 얘기를 좀 가려줘야 되겠죠? 나일론 뜨겁게 해가지고 녹아보면 큰일이네. 나일론 갈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이대로만 잘라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 완성선이에요. 찝어진 데가. 진동을 처음에 개드랑이 밑에를 조금 쳐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불편해서. 그럼 이제 1cm만 두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시접을. 이렇게 조금 덜 잘라졌네. 괜찮죠? 여기를 잘랐으니까 진동이 좀 넓어지겠죠. 앞머리 커지겠죠. 이제 몸판부터 완성을 해놓고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라는 잘라봤으니까 대충 잘라도 되잖아요. 너무 크니까. 별로 크지도 않네. 우라 안 크죠? 그냥 봐도 될 것 같아. 우라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지 않고 쭉쭉. 그래서 이게 테이프를 치는 게 아니고 아몰 테이프를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아주고 나서 소매를 막기를 받고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아몰 테이프잖아요. 이게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지금 정발선 늘어나는 게 이건 아몰 테이프라 그래요. 그래서 소매의 진동을 좀 줄였기 때문에 4분의 1을 좀 들여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라 갈라지지가 않아요. 한쪽을 몰겠습니다. 한쪽을 몰아가지고 지금 아무리 얼마나 가는가 재봐서 재보고 나서 소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소매 재단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얼마인가 봐야 되겠죠. 12네요. 아무리 12. 이게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동생이잖아요. 선배 이동선. 그러니까 이쪽에도 앞판 쪽에 최소 여행지 있는지요. 나중에 치워져 보면 선배 갈 때 애 먹습니다. 이게 소매만 재단하면 되는데요. 복잡 굉장히 무라가 들어가고. 카우스 밑에는 너무 크거든요. 이 앞판 쪽에는 여기를 쳐내면 안 됩니다. 시접이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28분 오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시접이 2.2cm 시접이 포함해가지고 잘라보면 굉장히 머리가 좀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옷이든지 이쪽이 앞쪽이라고 했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뒤쪽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 보면 같이 놓으면 딱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맞죠. 여기는 지금 계단이 밑에잖아요. 계단이 밑에인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잘라내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간 만큼 곡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을 이 정도. 좀 덜 들어갔네. 이 선하고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이것은 양목선이가 아니고 잡바섬이라 진동이 굉장히 짧잖아요. 여기 보면은 1인치 진동이 지금 6인치만 밖에 안 되죠. 시접되면 6인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인치 8분의 5를 쳐냈으니까 여기서 1인치 8분의 5가 내려갔을 때 이 자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은 8인치죠? 8인치가 1인치 8분의 5가 내려가서 여기를 적으면 여기는 지금 7인치잖아요. 너무 적다는 얘기, 7인치 반이면. 연어에 비해서 이 폭이 나와야 되는데, 적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2인치 반 내려갔어요. 2인치 반에서 1인치 8분의 5. 여기죠? 이 거리하고 맞아야 된다. 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8인치 8분의 1이잖아요. 여기도 8인치 8분의 1 맞잖아요. 지금 이 거리가. 이 거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1인치 8분의 5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8인치 8분의 5. 여기잖아요. 약간 내려서 그래요. 1인치 8분의 5니까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이 거리하고 여기서 이 거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 선은 맞죠? 8인치 4분의 1. 여기도 8인치 4분의 1. 맞잖아요. 이제 잘라주면 됩니다. 가면서 이게 곡선이 약간 안 나왔잖아요. 가위가 가면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어놓은 데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하고 그냥 몸판에서 이게 맞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와키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와키를 박는데 우라가 지금 사나우니까 우라가 얼마나 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라 기장만 잘라줄게요. 기장 옆에 치는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박을 수가 없잖아요.
햇빛이는 미리 넣어주네. 여기는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바가 이렇게 우라를 불어왔거든요. 몸판 받고 몸판 받았죠. 우라 넘길 때 똑같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처음에 닿을 때 빼더라도 우라들을 박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박았습니다. 카우선을 달면 되니까 우라가 많은 것을 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시접을 이쪽으로 넣고 이게 양복 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달아주면 됩니다. 11인치만 똑같이 나왔죠. 약간 좀 적은 듯한데 약간 좀 빼겨서 달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소매는 한번 재볼까요? 또 박다가 재는 것보다 한번 재보는 게 더 낫겠죠. 이게 오른쪽 소매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오른쪽 소매니까 어디가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오른쪽 맞네요. 오른쪽이니까 집어 넣어서 소매 아까 이동선 있었잖아요. 이동선 여기 이동선 있잖아요. 여기서 잡고 돌아보겠습니다. 밑에 치는 지금 안 늘어나거든요. 아모테프 붙여놔서 보니까 아까 여기가 맞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것도 여기를 맞춰서 이동선하고 딱 맞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달고 합봉해 갖고 뒤집어 보면은 뒤집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스티치를 놔줘야 되겠죠. 다릴 필요 없이 여기 이동선 있잖아요. 이동선을 맞춰서 다면 됩니다. 저쪽에 보면 저쪽에도 거의 맞았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뒷판이잖아요. 지금 이쪽에 반대편에 보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5mm 올라갔죠. 이쪽으로 소매가 밑으로 5mm 정도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소매가 밑으로 5mm 정도 내려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겠습니다. 5mm 정도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테스트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주 뜨는데.
빨간 쪽이니까 가위집을 안 넣고 나중에 돌아가는 데를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땡겨서 옵니다. 찌글찌글 해졌어요. 그래서 가위집을 놔주고 일단 집어넣어서 카메라는 안 비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가려져서 안 비치는데, 반으로 바로 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되겠죠. 제가 이 창고문 내놨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뒤집을 때는 제일 먼 쪽. 이걸 안에서 풀로 붙여도 되는데, 본드로. 귀찮아서. 근데 박음선이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어깨 줄이고, 손 팔통 줄이고, 손 기량 줄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